코로나19 이후 배달 문화가 확산하면서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문제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고 건수만 7만 3천여 건에 달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범칙금을 낸 경우는 8%에 그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홍대거리입니다. 인도한 쪽에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마치 전용 주차장 같지만 모두 불법 주차입니다. 주민들은 물론 인도를 오가는 시민들은 통행 불편을 호소합니다. 좀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통로인데 조금 어떨 때는 불편, 길을 막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좀 마구잡이로 주차돼 있어서 한동안 저희 집 앞인데 주차를 못 한다든지 이런 적도 있었어가지고. 인근 상인들에겐 가게 앞을 차지하는 무법천지 오토바이가 골칫거리가 된지 오래입니다. 오토바이 때문에 뭐 지나다니 걸려서 넘어진 사람도 있고 뭐 저것 때문에 서로 시비 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륜차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지난 2018년 2,400건에서 지난해 7만 3천여 건으로 3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신고 건수 가운데 운전자가 범칙금을 낸 경우는 5,900건, 고작 8%에 불과합니다. 범칙금은 경찰이 단속해 부과하는데 자동차와 달리 현장에 운전자가 있어야만 부과할 수 있어 실제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또 운전자가 경찰에 직접 출석해 범칙금을 내야 하지만 출석하지 않고 버티면 그만인 겁니다.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운전자가 부과한다면은 경찰에 딱 어떻게 조치를 할 수는 없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계도경찰청에서 종결을 합니다. 때문에 차주에게 곧바로 매길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오토바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주차 공간부터 마련해 달란 오토바이 운전자들 반발 탓에 번번이 무산돼 왔습니다. 주차 공간이 따로 없고 하는데 이게 그지 마냥 소비되지 마라 그런 착각되는 건데 그렇게 그냥 보면 다 불법 주차인데. 이륜차가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